다음 상담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위치한 벽적 골두산 8단지 아파트 80제곱미터형 B형과 권선구 서둔동의 센트라우스 아파트 83제곱미터형 중 전망이 어디가 더 좋을까요?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해서 4, 5년 정도 뒤에 매도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쪽의 아파트가 조금 더 좋을지 물어보셨네요. 자, 본 아파트 지금 질문의 특징을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수원역에 있는 네. 수원역에 있는 센트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네. 수원역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지금 그 GTX 신호선이 2024년 올해 1월 25일 날 착공이 들어갔죠. 네. A 노선은 현재 지금 한창 공상 중이고 그쵸. 이제 개통이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두 번째로서 C 노선이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B 노선도 우리 앵커님이 초반에 지금 오프닝 멘트 말씀하셨지만 C 노선도 올해 안에 B 노선도 올해 안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GTX에 대한 호재 네. 그리고 현재 지금 GTX의 어떤 개통에 있어서의 수혜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수원역에 있는 권선구에 있는 수원역 딱 붙어 있는 아파트냐 아니면 영통구로 넘어가서 망포동에 위치해 있는 리모델링 아파트냐 이 질문이십니다. 어떤 게 더 향후 4, 5년 뒤에 내가 좀 더 자산적인 이득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아파트가 어딥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서둔동 센트라우스 지금 1094세대고요. 20년차 아파트고요. 용적률 229%, 20%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도 제가 볼 때는 어떤 리모델링 수준의 어떤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평형대를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얘기했던 83제곱미터, 예, 25평대 아파트. 현재 지금 실거래가는 5억 1000. 매물 평균 가격은 지금 5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양새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4억에서 5억대까지 쭉 지금 이루어지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수원에 있어서 수원역이 메인 교통지역 아니겠습니까? 교통, 또 주변의 수원의 상권. 다만 좀 아쉬운 거는 학교가 조금 멀리 있는 그런 게 좀 아쉽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지리적이나 교통이나 향후 지금 간접적인 호재까지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영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망포역이고요. 영통동 벽적골 8단지 두산 우성 한신 아파트 전체 세대수가 1842세대입니다. 28년차 아파트고요. 220%의 16%의 아파트로서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지금 깔려 있고요. 자, 24평대 아파트, 단일 평형대죠. 보실 때 지금 4억 5천 정도의 실거래가가 이루어졌고 매물 평균 가격은 지금 4억 9천 호가가 지금 이루어졌는 게 5억 선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파란색, 이 영통 지역 같은 경우에도 노특법. 일기 신도시법이라고 하지만은 노특법에 적용이 되는 지역에 있어요. 그렇지만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벌써 리모델링이 진행 중입니다. 노특법하고는 제가 볼 때는 큰 해당 사항이 없다. 네. 그럼 리모델링 아파트에 있어서 현재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시공사가 대우건설로 지정이 됐고요. 현재 지금 1842세대에서 1950세대 정도로 늘어납니다. 일반 분양이 한 114개 정도가 늘어나고 지금 현재 59제곱미터의 전용 평형대가 74제곱미터로 늘어납니다. 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뭡니까? 내가 지금 74제곱미터의 새 아파트, 리모델링 아파트 밖에선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들어가요? 추가 분담금. 현재 이 아파트를 지금 뭐 매물호가인 5억에 매수를 해서 추가 분담금이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3억 초반에서 중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여기다가 3억을 넣었을 때 그럼 8억이죠. 그럼 이 주변에 74제곱미터에 지금 신축이 8억 정도 이상이 가져야지 이득이 나는 물건이죠. 그렇죠? 이거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두 아파트 비교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다 이렇게 지금 꺼졌는데 가죠. 봅시다. 자, 이것도 2020년도 1월달부터 좀 볼게요. 자, 경기도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구 서둔동 센트라우스 평형대는 25평. 자, 두 번째는 동일하게 경기도 수원시고요. 영통구입니다. 영통구 영통동 지금 벽지역 8단지 두산 들어갔습니다. 24평. 자, 가격대를 봤을 때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기 때도 지금 센트라우스가 높았었고요. 높았었고 보나파트의 계열을 본다고 하게 되면 19년차, 26년차 아파트고 1094세대, 1842세대의 특징을 보이고 있죠. 지금 보시는 대로 금액대는 지금 평당 가격대는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도 현재 지금 센트라우스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거는 직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호재, 직접 호재가 있지만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단 망포역과 수원역 봤을 때 비슷하다고 치자고요. 예. 교통호재 센트라우스입니다. 수원역입니다. 간접적인 호재 센트라우스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직호 리모델링에 있어서 과연 5억, 4억대 후반에서 5억에 매수를 해서 추가 분담금을 3억에서 3억 중반대를 넣어서 74제곱미터가 과연 8억 이상에 나올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